이지영 씨라고 혹시 아세요? 아이 모르죠. 나도 몰랐으니까. 박지성? 박지성 알지. 박지성은 알아. 네,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1974년 9월 27일 남자고요. 9월 27일 이지성. 네, 직업은 작가예요. 작가. 이 사람은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. 아, 할 말 다 하는 사람.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. 해야 할 말 다 하는 사람.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면 이 사람은 구설타. 아 그래요? 부탁받고 조언받고 네가 뭐 이거를 좀 해줘 이러면 구설타는데 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면 할 말 다 해요. 그게 싫던 나쁘던 좋던 뭐가 되던 할 말 다 하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자기 주장이 있어. 자기 생각 뚜렷하고 자기 고집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인데 왜 하던 일이나 잘하지? 라는 말이 나오지? 하던 글이나 잘 쓰고 그냥 좀 사회 약자 편에서 좀 서서 좀 세상에 좀 이렇게 떠들썩하게 좀 그런 이슈나 좀 만들지 라는 말이 좀 나오네요. 하던 일이나 잘하지. 근데 사람이 발언권을 주면 누구나 똑같이 발언하지 못하다 발언권을 주면 쓸데없는 말을 해. 아 그래요? 쓸데없는 말, 하지도 않아도 되는 말들을 자기가 무슨 발언권을 얻은 기회가 뭐 완전 찬 것처럼 누굴 대변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해. 그게 아마 이 사람한테는 마이너스야. 독이 된다? 마이너스. 그리고 원래 좋은 사람의 성향은 아니야. 이분이? 그게 인성 자체가 나쁘다 좋다고를 논하자면 깔끔하지는 못해. 주변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지. 불편러?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지. 왜냐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야 될 일 다 하니까.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발언권을 남들한테 10번 주면 이 사람한테 2번만 줘야 돼. 왜냐면 계속 오버하니까. 아 그래요? 그런 사람 같아. 금전적인 거는 어때요? 금전적인 거? 네. 놀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. 아 놀면서? 아 이게 놀면서라는 게 나 거 즐기고 즐기면서 돈 버는 사람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? 그리고 자존심 강해서 없다 소리 안 해. 돈이 없다 소리 안 하고? 그래도 또 좀 위치는 좀 있나 본데? 좀 유명해요 요새. 유명해요? 네 요새. 아. 저도 처음 안 분이라. 아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야. 요새 좀 이제 TV 나오면서 막 하시길래 그래서 여쭤봤어요. 네.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